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10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쁨, 감사, 은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2절입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아멘. 어제 본문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되었지요. 오늘 본문부터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살아가던 모습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대조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두 사람 요셉과 유다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선교사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 들어갔지요. 가기 싫었지만 억지로 끌려 들어간 겁니다. 요셉은 이를테면 비자발적 선교사가 된 겁니다. 반면에 유다는 자기 발로 스스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자발적 선교사. 요셉이 끌려갔던 땅 애굽도, 유다가 들어간 땅 가나안도 이방의 문화와 우상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갔던 이 두 선교사의 모습 너무나 달랐지요. 요셉 선교사는 누명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고난의 세월, 시련의 순간들이 끊임없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요셉 선교사는 그 험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냅니다. 그의 선한 영향력으로 애굽의 바로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유다 선교사는 어떠했습니까?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가나안 종교와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젖어버렸습니다. 가나안 세상에 흠뻑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요셉의 삶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유다의 삶을 따르고 있습니까? 나는 선교사도 아닌데 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지요. 자의든 타의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곳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 삶의 현장이 선교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선교지이고요. 여러분의 직장, 그 일터가 선교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선교지의 영혼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말과 행실을 통해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로 나갈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를 보내신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거룩한 능력을 부어 주셔서 삶의 처소마다 하나님 영광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